부부라는 건 결국 사랑해서 살게 된 건데, 설령 그런 부부라 할지라도 이제 세월을 함께 견디면서 그 둘 사이에 존재했던 사랑 같은 것들도 마모될 수밖에 없다면, 그걸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건 바로 그 당사자들이 아닐까. 그러면 결국 그들이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을까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음을 들여다보면 결국 순수하게 서로를 사랑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준표 이야기 단편하고 좀 다른 느낌도 있었겠네요. 일단 분량이 좀 길고, 그러니까 단편은 좀 뭔가 압축적으로 지각적으로 이렇게 제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쓴다면, 준표는 좀 그보다는 더 좀 사연들이, 그 소설에서 다루는 사연들이 좀 더 어떻게 유장하게 좀 흘러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점에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인물을 가르치는 이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보통은 그냥 우리 제일 많이 쓰는 장인칭을 쓰면 그하고 그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소설에서는 그 남편도 그라고 부르고 그 아내도 그라고 부르잖습니까. 이 소설만이 그런 게 아니고 종류 소설이 많은 소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예, 뭐 제가 글을 쓰면서 많은 걸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거 하나쯤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그녀라는 낱말은 쓰지 않고 한번 소설을 써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어쨌든 고유명사인 거잖아요. 근데 제 소설의 인물들도 나름대로 다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물들이기는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오히려 그런 고유성이 이 익명성 속에서 은폐되어 있다고 할까? 그걸 약간 형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개개인의 이름이 부여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대명사로만 지칭이 되는 거냐,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인물의 어떤 특징, 특성 이런 걸 좀 강조 하려고 좀 대명사 많이 써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독자들 대신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라면, 노년의 그 시선, 그 인물들을 정소설에서 등장시키고 있는데 뭐 좀 뭐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노인과 노년이라는 모티프에 제가 좀 몰두하게 된 게 한 10여 년쯤 됐는데요. 저한테 이제 남아있는 많은 어떤 노인, 노년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었고, 또 그 시기에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어떤 노인, 노년에 대한 이미지, 그걸 딱 구분지어서 언제부터나 뭐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그 노인과 노년 문제를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그 논리적인 어떤 결론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르게 된 어떤 그 과정이 있는데요. 꿈을 꾸는 노인이야말로 불온한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어요. 노인한테 가장 무의미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우리는 애들을 만나면 넌 꿈이 뭐니?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묻지만, 노인을 만났을 때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묻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은 꿈을 꾸지 않는 존재라고 우리가 이미 암묵적으로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꿈을 꾸는 노인이야말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노인이 아니라 뭔가 다른 존재로서의 노인이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 때 노인 혹은 노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관점을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일단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써왔습니다. 이 소설이 그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현재 시점의 시작에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구도를 짜놓고 시작을 했던 건가요? 써나가다가 길을 찾은 건가요? 그거는 쓸 때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써왔던 것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쓰고 싶다라는 단순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담아낼 수 없다고 여겨져서 새로운 어떤 방식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됐던 것도 있었고, 이전에는 말 그대로 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방식에 좀 더 소설을 맡겨두었다면 일종의 이제 인물들의 마음이 흘러가는 방식에, 그러니까 인물들의 마음이 흘러가는 방식을 플롯으로 바꾸었을 때 그게 이제 이 소설과 같은 형태로 드러나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런 플롯을 취한, 이런 마음의 플롯을 취한 소설을 몇 해 동안 사실 열심히 예, 써왔습니다. 이 소설 도입부가 근데 이상하게 그게 현실감이 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뭔가 환상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이 도입부가 연극적인 느낌도 주고, 불안당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당이라는 표현이 조금 낯선 느낌을 주고, 이 소설 도입부가 저는 굉장히 독특한 장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소설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 부분에 조금 환상적인 느낌이 들게끔 쓸 수밖에 없었던 건, 한 편의 소설에 접근하는 게 결국 그 소설의 꿈속으로 들어갔다가 그 소설이라는 꿈에서 나오는 방식으로 좀 얘기해지게끔 하고 싶었던, 그래서 좀 마지막 부분과 첫 부분이 어떤 대조 혹은 대비 혹은 아니면 같은 선상에서 좀 받아들여지기를 바래서 그랬던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청년을 만나게 되는 것도 사실은 영택이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은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아들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는 그 청년을 만날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그렇게 어떤 갈등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대상에 직접적으로 다가가지 못한다면 늘 아무리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그 소통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첫 부분이 그런 이미지로 그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여기 상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여하튼 지금 그 최근 노홍규 씨 소설의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상실 이런 모티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이제 저도 느껴지거든요. 제가 그런 거에 많이 몰두하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제 무의식의 반응일까요? 저도 딱 집어서 죽음을 다뤘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인 노년의 문제를 접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죽음도 가깝게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항상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 혹은 삶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면이나 배면으로서의 죽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써왔던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그 서정인 선생님, 소설가 서정인 선생님이 그 소설은 누워서 읽는 게 아니다. 그 바른 자세로 읽고 또 읽고 의미를 이렇게 캐 나가야 되는 그 장르다. 정유 소설 읽으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독자들을 편하게 알려줘요. 알려주고 뭐 이렇게 멈추게 만들고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런 작업들이 이제 이번 이상문학상 심사평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인정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 제 어린 시절이 60년대인데, 예. 60년대인데 그 샌드위치 어떻게 보면 선생님하고 좀 이게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제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건 고향냄새 보시는 말이라고 그 선생님한테 고향이라는 게 과연 뭡니까? 시골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시골은 약간 변화 속도가 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이제
20대가 되어서 대학에 왔을 때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그때도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야, 너는 네가 유년시절 보낸 게 유소년 시절 보낸 게 70년대, 80년대인데 왜 60년대에 나하고 이렇게 통하지?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 변한 게 있다면 사람이 떠난 거. 고향, 그 시골에서는 이 시대가 박탈해버린 것들이 어떤 자기만의 형태로 좀 살아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한테 정말 고향이라는 건 저의 문학적 기원이면서 어쩌면 종착점이기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노년이나 여성의 삶이 지금 녹아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에 대해 작가 입장에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창조해낸 그냥 인물의 행동은 이게 끝인지, 아니면 이것보다도 또 뒤에 어떤 삶이 있는지.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마다 그게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 동일한 하나의 인물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물론 그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제 이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준비를 해놓습니다. 근데 실제 소설을 쓸 때는 일부분만 하는 거죠, 사실은. 일부분만 소설에 드러나는 거. 근데 다른 많은 작가들도 아마 그 정도는 보편적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소설들에 등장하는 그런 어떤 인물들은 사실은 좀 따지고 보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그런 인물들이 다 뭉뚱그려져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해 두는 게 있기는 하지만 좀더 들어가 보면 또 사실은 이미 그전에도 다루었던 인물이 다시 이 소설에 재등장한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결국 사실은 한 인물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목을 글을 다 쓰고 나중에 붙이시는 건지, 제목을 먼저 이렇게 정해놓고 그걸 맞춰서 쓰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이제 두 경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작품마다.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다 쓰고 나서 제목을 지었습니다. 저도 소설을 쓰면서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설을 쓰면서 바뀐 것들도 있고요. 아무리 어떤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소설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작가한테도. 작가가 자기가 쓴 소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인물들 뒤를 따라 저절로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고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기도 되는데 이제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좀더 그런 과정이 좀더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좀더 길지 않았나? 인물들의 뒤를 따라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제목도 마지막에 붙일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설가가 되신 걸 후회해 보신 적 없으세요? 이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해마다 후회하는 날 하루마다의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정신 들 때마다 아이고 내 소설가였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잘 하지도 못하는데 할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긴 하지만요. 그 소설을 쓰고 소설가로 사는 어떤 그 의미를 다알 수도 없고 그거는 제가 아마 죽을 때 되어서야 이런 거였구나라고 아마 잠깐 번쩍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아닐까. 근데 현실적인 문제로는 별마다 후회를 안 돼. 왜 미쳤다고 이렇게 힘든 거야. 물론 다른 사람도 다 힘들겠지만요. 그렇게 힘든 걸 할까?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후회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그러면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이미 소설가인데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더 좋은 소설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더 소설가답게 사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선생님 나름으로 그 문학 작품을 재미있게 소화하는 방법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매번 아무리 책을 읽고 그래도요 매번 훌륭한 작품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훌륭한 작품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일단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문학을 좋아하고 책읽기를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죽을 때까지 읽어도 끝날 수 없는 즐거움이 앞에 놓여있는 거잖아요. 그게 또 이미 쓰여진 작품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그런 훌륭한 작품이 누군가에서 쓰여지고 있을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그게 너무 즐거워요. 그렇게 손만 뻗으면 만날 수 있는 훌륭한 작품들이 많다는 것. 죽을 때까지 읽어도 다 읽을 수 없을 만큼 많을 거라는 것. 그게 저를 좀 기쁘게 합니다. 기쁘게 하고 죽을 때까지 즐길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네.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이 독서를 저한테는 독서를 즐겁고 여유롭고 즐길만한 것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나 그런 정도지 뭔가 특별한 이렇게 방식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써왔던 작업들이 있었는데 이제 마침 또 중편 소설을 쓸 기회가 돼서 이제 그동안 몰두했던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중편이라는 형식으로 나름대로는 좀 완결을 짓는다거나 할까요? 이제 그런 계기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가 또 떠올랐다가 사라졌다가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소설의 인물들이 이제 오랫동안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뭔가 어떤 틈이 생겨나고 이제 그런 관계였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제 제 부모님 같은 분들을 그런 세대에 속한 제가 아는 분들 당연히 이제 떠오를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렇게 한정 지을 수는 없는 게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기 때문에 딱 집어서 말하긴 또 그렇고 정말 제가 알았던 모든 분들이 다 그 소설을 쓰면서 스쳐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인간성의 회복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인간은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로 다룬다기보다는 이 시스템, 체제에 속해 있는 그럴 때에만의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어떤 부속품처럼 여기는 그렇게 강제하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국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회복하고 그런 정체성들을 다시 찾는 것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진짜 어떤 인간성을 다시 회복하고 그것들을 부여하는 문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그 단편과 비교했을 때 분량도 긴 중편인데 그것들을 또 낭독을 하시고 또 윤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어서 또 그 작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저는 기쁘고요. 뭘 얻어가고 뭐 그런 것보다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 작품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국 작가들도 마찬가지고 좀 더 행간 사이에, 문장 사이에서의 어떤 숨결 같은 것들을 이 읽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조금이라도 더 느껴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야말로 이미 뭔가 이전에 독서와는 다른 독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쁘게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눌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고 그것만으로도 많은 걸 이미 얻으신 게 아닐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이가 이제 5살이에요. 아이가 읽을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어요. 네.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그게 뭐 소설일 수도 있고 동화일 수도 있고 뭐 형태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글을 꼭 쓰고 싶다는 게 지금의 마음입니다. 소설을 쓰고 나면 사실 이제 작가의 손에서는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게 원하는 대로 읽히든 아니면 오해받든 이미 이제 작가 입장에서는 손을 떠나버린 건데 이제 이런 자리는 제 입장에서는 뭔가 그 작품 이제 제 손에서 떠나보낸 그 작품을 다시 들여다봐야 되고 또 그걸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를 또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리는 항상 좀 어느 정도는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무섭고 두렵고 긴장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자리는 좀 마음이 편했어요. 읽기 쉬운 작품은 아니었는데 그걸 읽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마음이 편하고 훈훈하고 그리고 또 말씀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그 작품에 깊이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들인 것 같아서 그런 점들도 저한테는 아주 마음이 편하게 하는 왜냐하면 제가 뭔가를 해명해야 되거나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분들이 훨씬 더 깊이 들어갔다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해명을 요구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죠. 제가 해명하는 입장이 아니라 해명을 요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주 편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중편인데 여럿이 모여서 그 낭독회를 했는데요. 그걸 끝까지 다 읽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끝까지 읽었어요. 근데 읽고 나니까 작품이 더 소중해지는 것 같고 소설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독특하고 그 다음에 단편은 물론 좋아하긴 하는데 중편이라 뭔가 기억에 남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동시대 한국 소설 읽기라고 해서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해 문학상 수상작가들 10분을 모시고 소설 읽고 그리고 북토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동시대의 문학상 수상의 어떤 기준이나 그런 작품 기준을 알면서 우리가 소설을 통해서 사회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자. 그리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작가 외에 우리가 또 같이 알았으면 좋을 만한 작가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진행하게 됐고요. 얻어가셨으면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독자들이 그 편식을 해서 책을 읽는데 이런 자리에서 내가 몰랐던 작가들을 알게 되고 또 그 작가의 보석 같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게 돼서 굉장히 좋고 또 작품을 혼자 읽지 않고 같이 윤독을 하면서 얻어가는 즐거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낭독회 때 작가의 작품을 완독하고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궁금증을 또 떠올린 다음에 작가를 만나니까 훨씬 내밀한 행사가 돼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 도서는 손홍규 작가의 소설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입니다. 2018년 이상문학상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탄탄한 서사와 실험적인 문체의 힘을 이용해 독특한 서사적 진행 방식을 선보입니다. 이번 작품집에 수록된 대상 수상작과 우수상 수상작들은 시대적 글쓰기의 가치를 충분히 지녔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2018년 길이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립 아람누리도서관은 고양시 도서관센터의 산하기관으로 예술 분야를 특성화한 도서관입니다.
정발산 숲과 아람누리 문화광장을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도서관은 특별강연회와 인문학강의, 독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습니다.